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언박싱 할 거예요. 에콴티노 햇이라고, 이렇게 에콴티노라고 읽는 거래요. 이게 파나마 햇입니다. 핸드메이드이고요. 한번 오픈해 볼게요. 어떤 모자인지 예상은 살짝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박스에 잘 담겨서 오고요. 이렇게 열면 검정색 모자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열어볼게요.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짜잔! 요 모양을 가지고 있는 파나마햇입니다. 에칸티노라는 그 브랜드 거고요. 이런 모습이고, 파나마햇은 이렇게 짜여져 있는 스타일의 모자입니다. 요 위에가 살짝 이렇게 잡혀 있고, 이런 모자 쓰신 분들 많이 뵙죠. 많이 볼수 있잖아요. 이 모자가 파나마햇이라는 종류고,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짜임새가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보면 이렇게 뾰족한 곳이 있고 동그란 곳이 있어요. 그럼 어느 쪽이 앞이냐면 바로 이 뾰족한 곳이 앞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해서 쓰면 되고, 이게 사이즈가 이곳에서는 사이즈별로 쭉쭉 나와서 이제 두상이 크신 분들도 충분히 쓸수 있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상이 크지 않아도 사실 사이즈를 크게 쓰고 싶으신 분들, 연예인들을 제외하면 사실 한국인 두상들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상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이즈별로 제작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안을 살짝 보면 여기 사이즈 아주 크게 쓰고 싶으신 분, 저희 짱가님은 이큰 사이즈를 신청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칸티노 햇이라고 브랜드 써져 있고, 이게 100% 핸드메이드로 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트 디자인 에칸티노.com 들어가시면 구매할 수 있고요. 한국에도 사이트가 있어서 들어가시면 구매할 수 있어요. 이렇게 브랜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브랜드 설명을 읽어볼까요? 볼게요. 1630년 이후로 나폴레옹, 윈스턴 처칠, 니키타 후르시초프, 해리 트루먼, 이게 초점이 잘안 맞네요. 해리 트루먼, 폴 뉴먼 등 많은 유명 인사들이 에콰도르 햇을 즐겨 착용했다고 하네요. 1906년에 이게 이제 유명해진 건 파나마 운하 현장을 방문할 때 26대 미 대통령 루즈벨트가 에콰도르 햇을 쓰고 방문했고, 모자를 쓴그 사진이 굉장히 많은 곳에 전 세계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던 이 모자가 뭐냐? 그렇게 해서 파나마, 이제 파나마 운하를 방문했기 때문에 파나마 햇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브랜드는 어쨌든 에콰도르 햇이고요. 그 에콰도르 장인들은 엄격히 선별된 토쿨라스토, 뭐 이건 제가 잘 모르는 거였는데, 사용해서 다양한 두께와 짜임새에 따라 모자 한 개를 100% 수작업으로, 6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대요. 이게 6개월 소요된 거라서 가격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현재 에콴티노 햇은 한국을 비롯한 23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고, 제작, 신청을 하면 좀 시간이 걸려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6개월까지는 아닌 것 같고, 미리 사이즈별로 제작을 해놓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도 되게, 박스도 멋있게 나오죠? 근데 이걸 쓰시는 저희 짱가가 이 모자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꼭 부탁을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하나가 또 있어요. 요건 오늘 새로 주문한 거고, 요거는 기존에 있던 박스 오픈해 볼게요. 짜잔!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고요. 보면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된 챙이 굉장히 짧은 요런 스타일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표시가 있죠. 에칸티노의 표시가 이런 모자 위에 새가 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요것도 이렇게 앞이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이 안을 보면 똑같지, 아까 똑같은 브랜드 스타일의 에칸티노엣이라고 써 있고, 사이즈가 있고, 이게 보통 엑스라지를 하면 좀쓸수 있는데, 여름에는 너무 머리에 붙거나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큰 사이즈를 더 하나 신청하신 걸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이거는 좀 챙이 짧아서 머리 햇빛을 다이렉트로 받는 것을 막아주는 정도의 역할을 할것 같고요. 이 모자는 또 그렇고, 이 모자는 새로 주문한 거랑 같은 스타일인데, 보시면 색이 약간 다르죠. 이건 베이지, 이건 화이트에 가까운 색입니다. 근데 이제 이 스타일도 보면 이런 색에 요 띠가 다른 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있고, 아이고, 여기 뭐, 이게 뭐가 묻었는데 안 젖었나. 이렇게. 요런 모양입니다. 짜임새가 되게 디테일하게 잘돼 있죠. 100% 수작업이라서 잘 짜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렇게 짜고, 짜임새가 조금씩 다르죠. 끝과 이제 마무리되는 것과 중간 정도. 그래서 요것도 요런 스타일이 있고요. 요것도 있고, 하나는 또 이제 남색. 이건 조금 더 쨍쨍해요. 요거랑 요거는 조금 약한 느낌이 있다면 요건 좀 쨍쨍한 스타일이고, 요것도 이렇게 앞에 모여지는 스타일입니다. 보시면 요띠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색깔마다 띠 색깔도 또 다르고 스타일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요 챙의 두께도 조금씩 다른 스타일이 있고, 그거는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원하시는 걸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돈내산인데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에콴티노 햇이라는 거 있고, 브랜드에 또 표시 있고,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보면 한네 종류의 모자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자에 대한 워낙 관심 많으시고 그래서 그러신 거고. 근데 이제 여름에는 챙으로 여기 앞에 그림 그 뭐죠? 그늘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 자체를 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야 머릿결도 그렇고 두피도 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겨울에는 보온을 위해서 쓰지만 여름에는 보온이 아니라 이제 냉방 아니죠. 보온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더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모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가볍고 요건 약간 무게감이 있고 요건 되게 가볍고 이 스타일도 되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쓰는 사이즈보다 한 치수 크게 쓰는 게 훨씬 더 시원하게 쓸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여기도 이제 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살에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는 사실 구겨지거나 이러면 다시 모양 잡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모자 그 케이스에 담아두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요런 요 표시가 있는 것이 에칸티노 거고요. 에칸디노 해시고 여기 요런 식으로 이제 요게 무슨 아까 읽어봤던 그런 재질이라고 얘기했던 것 이렇게 요런 거 들어오면 이것이고. 여기 보시면 모자를 잡을 때뭐 이런 방법이나 이런 게 있어요. 씹어줄 때 방법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스토리가 있는 모자이고, 스토리를 알고 나면 더 재미있게, 더 의미있게 쓸수 있는 모자 같습니다. 외국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모자죠. 한국 사람들이 아직 익숙하진 않은 것 같고, 어른들은 요새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모자입니다. 시원해 보이는 요런 틈새 사이에 바람이 솔솔솔솔 들어가서 여름에 쓰기에도 시원할 것 같고, 쓰고 있어도 에어컨 바람이 솔솔솔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써보시기 바래요. 우리 짱가도 여름을 이 모자로 시원하게 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칸디노 모자 파나마 햇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름 시원하게 준비해서 시원한 여름, 여기 하나 숨겨진 것도 좀 볼까요? 이렇게 시원한 여름 모자를 써서 시원하게 여름을 나아보세요. 안녕,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